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 현대산업개발에 내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했습니다. 서울시는 HDC 현산의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하수급인 관리 의무 불이행으로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대신 4억 6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의 경우 처분 대상자가 원할 시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처분 대상자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하면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해야 한다면서 처분청인 서울시에는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HDC 현산이 기존 부실시공 혐의로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HDC 현산이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본안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HDC 현산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